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고군산군도를 자전거로 여행해 볼 거예요. 여기는 선유도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인데요. 첫 방문이라 너무 기대되네요. 오늘 여기서 하루를 보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산물 매장부터 장자도 호떡마을까지 모두 둘러볼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람선이 지나가는 푸른 바다를 넘어 걷다 보면 특별한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여기엔 정말 다양한 특산물이 가득해요. 오징어로 만든 육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시식도 가능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오징어에다가 육포 소스하고 이 빨간색 있잖아요. 네. 이건 천연 파프리카 색소.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육포 맛나죠? 똑같아요. 이곳은 새만금 지역 선유도 내 다양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매장은 전통적인 농산물부터 해산물,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징어 육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새만금 특산물 매장에서 꼭 시도해봐야 할 특산물 중 하나는 바로 딸기 샤베트인데요. 신선한 딸기로 만든 이 샤베트는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딸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한 디저트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전북 특산품이에요. 선유도에서 전동 자전거를 대여해 여행하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전거 대여소로 향했습니다. 선유도에는 여러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데요.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3시간의 천원 고용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고 저처럼 전동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간단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어요. 대여점에서는 자전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전동 자전거니만큼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전거를 타고 선유도의 구석구석 멋진 풍경을 만끽해볼까요? 시원한 바람과 날씨가 맞이해줍니다. 망주봉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아름다워요. 고군산군도의 섬들이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는 길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 뷰를 보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선유도 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변 풍경에 입을 못 다물겠습니다. 돌고래 전망대에 가족 단위 여행객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선유도 해수욕장은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로 아주 유명한데요. 자전거를 타고 해변가를 따라 달리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고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선유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장자대교를 건너는 여정은 여행의 하이라이트,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예요. 장자대교는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태안선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절경 포인트입니다. 전동자전거를 타고 장자대교를 건너는 동안 군산 관광 포토투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멈춰서기에도 좋은 장소도 여럿 있으니 쉼과 여유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자도는 비교적 작은 섬이지만 그만큼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장자도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 중 하나는 바로 호떡마을인데요. 호떡마을의 카페들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 오션뷰라서 눈호가 가기 정말 딱 좋습니다. 카페 외부에서는 스피드보트 승전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스포츠 레저 활동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유도 돌상 바로 앞에 대표 캐릭터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같이 사진 찍기 딱 좋으니까 꼭 들려보세요. 장자도에서의 즐거운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선유도로 돌아오면 즉석 오징어 구이를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유도 해변가나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즉석 오징어 구이를 판매하는 작은 매장들이 많아요.
싱싱한 오징어를 바로 구워주기 때문에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징어를 굽는 동안 풍기는 고소한 향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원하는 만큼의 오징어를 선택하면 즉석에서 깨끗하게 손질한 후 숯불이나 그릴에 바로 구워주십니다. 오징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구매한 오징어는 맛있게 먹어줍니다. 선유도 선착장은 선유도 여행의 시작점이자 주요 교통 허브입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는데요. 표를 구매한 후 선착장으로 이동해줍니다. 선유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유람선 투어 가장 기대가 됐어요. 유람선은 대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고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1억조 1호를 타고 1시간 반 가량의 투어를 해요. 다른 분들도 유람선 이름을 보고 우와 하시더라고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았는데요. 승선 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사전에 구매한 표를 내고 순서대로 입장해 줍니다. 앉을 자리는 넉넉하니까 천천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승선 후에는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과 간단한 안전교육이 제공됩니다. 코스 중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횡경도입니다. 선유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 중 하나로 작은 섬이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이드하며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섬 주변의 청정한 바다와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바다에서 바라보는 남문부터 섬의 특이한 지형의 유래, 다리 위 맞이해주는 사람들까지 전부 낭만적인 순간이었어요. 각 섬과 명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행의 재미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또 유람선 승선 시 제공되는 안전교육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멋진 새만금 고군산 군도와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이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노력은 관광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개발을 실현해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번의 여행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여유를 되찾게 만드는 곳, 새만금의 관광여행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